여러분들은 돈가스 좋아하시나요? 보통 돈가스 하면 바삭한 돈가스 튀김 위에 소스가 부어져 나오는 옛날식 돈가스와 깔끔하게 소스를 찍먹하는 일식 돈가스로 나뉘어지는데, 요즘은 돈가스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프리미엄 돈가스가 대세죠. 오늘 소개해볼 곳은 사람들 사이에서 맛있다고 입소문이 난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돈가스 집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등록이 불가하대는데? 뭐지? 어떻게 돼? 지금 식사인 안 되는 거. 재료 소진.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앞서 방문하려던 식당은 재료 소진으로 일찍 마감을 해서 근처에 있는 또 다른 프리미엄 돈가스집을 찾아가 보고 있는데, 이곳도 평이 좋은 곳으로 소고기 전문가가 두 집 다 점심을 한 끼씩 해본 결과 처음 가려던 집과 컨셉이 비슷해서 맛에 있어서는 어디가 우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곳인데요. 위치는 신당역 4번 출구에서 238m 떨어진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 다산 어린이공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가 주택이나 상가가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 깨끗한 외관이 생긴지는 얼마 안 되어 보입니다. 본점은 회기역 근처에 있고 저희가 방문한 곳은 신당점인데요. 일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실내는 들어가자마자 고기 숙성고가 눈에 띄었고, 혼밥러들을 위한 타치석과 입식 테이블 5개가 있는 아담한 구조의 식당이었고요.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꽉 차있어 약간의 웨이팅은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돈가스라 그런지 일반 돈가스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했지만 다른 프리미엄 돈가스집보다는 저렴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지.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로스카츠와 히레카츠를 주문하려고 했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품절돼서 퉁 로스카츠와 히레카츠를 주문해봤고요. 밥, 샐러드, 된장국을 리필이 되고 디저트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찐 맛집이라는 게 좀 약간 소금에서부터도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역시 프리미엄이라 그런지 히말라야 소금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이런 소금통은 머리털라고 처음 봅니다. 그리고 물잔 하나까지 감성이 담겨져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런 집들의 특성은 물도 맛있죠. 그냥 물이었고요. 얘는 물이 좀 아쉽다. 컵은 엄청 이렇게 귀엽고 예쁜 거를 딱 주시는데, 티면은 진짜 최고였겠다. 지난번에 여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땠어요? 나는 괜찮았어요. 근데 양이 여자가 한 판 그거 먹기에는 좀 많아. 나 남겨갖고 포장해서 갔어. 기대가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하지만 손님들이 많아서인지 조리 시간은 좀 걸리는 편이었어요. 바로 뒤를 이어 제가 시킨 메뉴도 나왔는데요. 밑반찬은 느끼함을 잡아줄 장아찌와 파무침이 있었고, 보기에도 살짝 고슬해 보이는 쌀밥과 미소된장국, 이건 간장같이 보였는데 돈가스 소스였고, 작은 고추장아찌가 기본적으로 나오네요. 특 로스가스는 등심에 가브리살이 붙은 부위인데 상당히 두께감 있게 나와서 기분이가 좋았고요. 일단은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나오네. 너도 할 수 있어. 우선 된장국부터 맛을 봤습니다. 정체는 모르겠어. 그냥 우리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 탕국이라고 고기하고 당근하고 이런 곤약 같은 거 주더라고. 이거는 뭐 샐러드. 참깨 소스. 맛있다. 선프롱 피테 히레카츠도 상당히 먹음직스러워 보였는데요. 소고기 전문가는 소스보다는 소금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과연 맛은 어떤지? 운동보다 나은데? 고기는 고온에서 튀겨가지고 너무 익혔어. 히레카츠는 확실히 지방이 적어서 그런지 담백하면서 육질 자체가 부드럽고 상당히 고급진 맛을 내주었습니다.
가고 이거 나 궁금해. 맛 먹어봐. 맛 괜찮아. 내가 먹어. 나중에 이 부분만 한 입 먹어. 그래, 내가 먹어봐. 기름짐이 확실히. 더 맛있어? 기름진 걸 싫어하는 소고기 전문가의 입맛엔 어때요? 돈까스 먹는. 돈까스 먹는. 돈까스는 역시 중심이야. 중심이야 역시. 근데 되게 부드럽다. 근데 진짜 크긴 크다. 안심도 괜찮고, 안심도 괜찮아. 밥이 꼬들꼬들해가지고 더 맛을 맛있는 것 같아. 파김치 그래. 요 부분이 되게 쫀쫀하다. 찹쌀떡 먹는 것 같아. 그래서 1,000원 더 비쌌다. 돈보다 나은 거 맞아. 얼마? 2만 얼마 아니야? 2만 얼마지. 때가 비싸지. 튀김옷이 더 크고 두꺼워. 대신 구성이 좀 괜찮지 않았나? 조금 더 고급지긴 하지. 밥이 꼬들꼬들하니까 맛있다. 소금에 먹는 게 맛있지. 이 튀김옷 있잖아. 이게 너무 맛있어. 돈가스 먹을 때 튀김옷이 세면 귀찮잖아. 좀 까지거든. 맞아. 근데 얘는 입 안에서 약간 솜사탕 같이 녹아져.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후식으로 샤베트가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 먹었던 쭈쭈바 같은 그런 느낌이 맛있다 하는데 오랜만에 먹어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히레카츠와 특 로스카츠 총 27,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프리미엄 돈가스집인 시키카츠를 방문해봤는데요. 여러 프리미엄 돈가스집을 다녀봤지만 거의 차이점을 느끼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비싼 가격대에 다른 프리미엄 돈가스집들과 비교해봤을 때 맛과 퀄리티, 가격이 혜자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돈가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아, 여자들한테는 피레가 저 한 덩어리가 한 세 개째 딱 들어가잖아. 그때부터 슬슬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뭐가 잘 안 들어가.